의료 환경이 열악한 경북 북부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대학과 행정, 정치권이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경북. 세종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년 동안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문제는 지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미 시작되어 했어야 할 문제인데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또 경북 북부 지역의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의료 소각지대에 의대를 유치하는 문제, 이것은 곧 지역 균형 발전과 관계되는 문제와도 다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기의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그 국공립 대학교의 의대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신청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경상권, 전라도, 충청권 모든 지역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권역별로 한 개 정도의 대학원, 국공립 대학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경북 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다음에 추진 기획단이 있고요. 현재 시에는 지금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획단을 만들고 그림나서 안동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건의서 같은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역 주민이 원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대학과 행정,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인 공공의대 유치 운동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